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이입니다. 자, 이번 주 캐스트 주제는 전과목 만점자 특입니다. 선생님 수강생들 중에 다양한 전과목 만점자들이 존재하는데 수능 전과목 만점자들도 있고 또 6평 전과목 만점자도 있었고 또 10월 학평 전과목 만점자도 있었어요. 그 전과목 만점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성질을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점이 6평을 준비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6평 준비 과정이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이 될 거기 때문에, 결과보다 더 중요한 이 과정에 집중하기 위하여, 그렇다면 수능에서 또는 6평에서 또는 10월 학평에서 선생님의 많은 수강생들이 전과목 만점을 받았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성질이 뭘까라는 게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한두 명, 주변에서 봤을 수도 있고 또는 인터뷰를 통해서 누군가의 경험담을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성질을 알려줄게요. 그리고 배우자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생님도 나의 수강생이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질들이 아, 저건 대단하다. 또는 내가 더 오래 살았지만 아, 저 모습은 참 배울 만하다. 아, 저런 부분은 참 존경스러운 부분이다. 라고 생각한 것들이 있어. 그걸 여러분들과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그래. 저런 면모를 내가 좀 배워야겠구나. 아, 내가 저 부분이 좀 부족했구나. 저걸 채우면 나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전과목 만점이 아니더라도 내가 목표하는 것을 달성하는데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었는지, 부족한 게 무엇이었는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의 공통된 성질 첫 번째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 PPT를 만들어주는 조교에게 이분들의 공통된 성질, 너가 느끼는 거 한번 얘기해봐. 했더니 1번. 말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그 수강생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긴 했네. 그러네. 그다음 그 눈에 보이는 1차원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 PPT를 만들어 준 조교도 같이 도전을 했었고 물론 이 조교는 실패를 했어. 하지만 수학을 개념 에센스를 무진장 회독을 하고 첫 모의고사부터 수능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수능 수학을 50분 만에 다 풀었던 그 조교예요. 그리고 상당히 유명하더라고, 이제. 선생님이 캐스트에서도 자주 이야기를 하고 또 선생님의 강의를 가장 가까이에서 시급히 촬영해주는 카메라 감독이 가끔 돼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조교랑 이렇게 약간의 수다를 떨면서 촬영하는 강의들이 재미있다라는 분도 있고 또 수능 직전에 가서는 그런 수다 좀 떨지 마세요라고 하는 반응도 있어요. 그래서 그 조교가 상당히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도 유명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누군지 예측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조교가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 1번 공통점 말랐어요. 그래 그렇구나 마르기도 했구나. 그러면 너는 아 너의 실패 요인이 그 반대편이야? 막 이렇게 농담을 이 조교랑의 농담입니다. 이렇게 농담을 막 하면서 아 근데 첫 번째 너무 중요한 너가 실패를 했던 이유와 반대되는 너무 중요한 공통된 성질이 있었어. 그랬더니 뭔데요, 쌤? 그래서 이들은 참잘 들었어. 뭐를요? 수업을요? 선생님, 저도 수업 엄청 잘 들었어요. 맞아, 너도 수업을 참잘 들었는데, 더 근본적으로 좀 넓게 이야기해보자면, 상대방의 말을, 그게 수학적인 이야기든 또는 다른 이야기든 잘 듣는 친구들이었어요. 굉장히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배경 지식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탁 내려놓고, 상대가 말하는 순간 오로지 백지처럼 하얀색 도화지에 새로 쓰는 사람처럼 내가 그것과 관련된 이미 만들어 놓은 무언가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싹 빨아들이고 듣는 자세들이 있었어. 근데 그게 학습에도 크게 다르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수학을 가르치면 되게 기본적인 얘기를 해. 사실 이 친구들의 여러 가지 공통된 성질을 막 나열하면서 보니까
이미 똑똑했어요,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공통된 성질 중 하나야.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참 다들 똑똑해. 왜냐면 이 친구들 대부분은 선생님과 조교로서 같이 일을 했는데, 역시 달라, 역시 똑똑해.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질들을 갖고 있었어. 결국은 수능 국어, 수능 수학, 이 수능에서 원하는 학습을 하다 보니 똑똑해진 건지, 원래 똑똑해서 그 학습이 잘 이루어진 건지, 뭐가 먼저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수능에서 원하는 자질 자체가 참인 명제를 끌어내는 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옳은 판단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공부하면서 더더욱 똑똑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수능 수학, 수능 국어, 를 공부하면서, 선생님 아는 게 수능 국어까지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를 공부를 하면서 똑똑해질 수 있고, 그래서 수능 전과목 만점자가 되는 자질 자체가 수능 공부를 하면서 더더욱 길러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다 똑똑해. 계속 똑똑했어요라는 것도 자질 속에 들어 있었어. 그러니까 이미 많은 걸 알고 있었고 똑똑한 친구들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가르칠 때 마치 백지인 듯, 하얀 도화지에 새롭게 그리는 친구들인 듯탁 내려놓고 이렇게 딱 듣는 자세가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 공통점이야. 선생님이 다 1년 이상 강의를 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풀커리를 따라왔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첫 수업을 듣는 눈빛? 꽤 잘하네. 잘 알아듣네. 시간이 지나면서 아, 안 틀리는구나. 이미 성적을 알고 난 뒤에 더 배울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에도 나를 봤던 그 눈빛, 수업을 듣는 태도, 늘 손에 펜이 있었고, 선생님을 정말 해를 보는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따라다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 들었어. 몰라서 들었다고 보긴 어려워. 근데 선생님이 다 아는 공식을 적어 놓고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도 마치 처음 듣는 사람처럼, 또그 기본적인 공식 안에 조금만 겸손하게 참고 들어봐, 바로 뒤에 킬러까지 뚫어내는 혹하는 개념을 선생님이 그 다음에 이야기할 거야 라는 의도를 마치 알고 있는 사람처럼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 때에도 쳐다보지 않거나 이미 아는데 뭐 이런 눈빛 자세가 전혀 없이, 네, 그거였군요. 이렇게 연결시키는 자세가 처음부터 쭉 일관되게 유지되어 있다라는 거. 본인 귀를 트이게 하는 아주 독특한 어떤 실전적인 개념을 말하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그땐 누구나 집중을 하죠. 신기하니까. 아,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되는구나. 라고 말하기 전부터. 1 더하기 1은 2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부터, 그렇지. 근데 왜저 이야기를 저렇게 열심히 하실까? 그렇죠. 2예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잘 들었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에센스 수업할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1분의 겸손함과 10분의 인내가 필요하다. 1분 딱 참고 들어봐. 그 다음 10분 동안에 그걸 끌고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경험할 수 있어. 근데 그때 아무리 어려워도 참아야 돼. 잘 들어. 어디서 어디까지를 잘 듣냐면 A부터 Z까지를 잘 들어. ABC 천번 만번 했던 내용일지라도 잘 들어. 이걸 쭉 끌고 가서, 야, 여기까지 개념을 끌고 들어가? 여기 이런 킬러까지 풀어내? 라는, 더 이상은 못할 지경까지 끌고 가는데도 참고 들어. 그러니까 A와 Z를 가장 잘 듣는 학생이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아주 아는 기본도 잘 들었고, 이제 요 정도면 됐어 하고 다들 떨어져 나가는 순간까지도 버티고 잘 들었고, 그 중반부는 거의 잘 듣잖아. 조금 신기하고 조금 어려웠던 문제들이 풀리고 하는 그 중반부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잘 들어. 근데 진짜 전과목 만점자들은 A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Z까지를 잘 들어. 시종일관 잘 들었어. 이게 첫 번째 성질이야.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자세,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의 문제들을 푸는 자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는 A부터 Z까지를 일관된 자세로 거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쭉잘 들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받아들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를 바래요. 빈틈이 없었다는 거지.
두 번째 성질, 성실해. 너무 당연하지만 너무 성실했어요. 야, 이 수능 전과목 만점이라는 경지는, 이 정도 경지는 타고난 천재들의 경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근데 당연히 성실을 어느 정도는 예상했을 거야. 성실함, 그리고 타고난 머리, 감각, 이러한 것들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선생님한테 그둘중 하나만 선택하라면 나는 성실함이야.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된 성실은 성실함이야. 훨씬 더큰 교집합은 성실함이었어. 이 친구들 중에 수능 전과목 만점자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 그걸 선생님이 현장에서 교단 앞에 끌고 나와서, 자, 이 친구들한테 세 가지만 이야기해줘 라고 했고, 이 친구가 얘기한 세 가지, 후배들한테 얘기해준 그세 가지를 캐스트를 통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 수능 전과목 만점자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세 가지 비법 해서. 근데 그세 가지, 이렇게 쓱 걸어 나와서 마이크 들고, 아유, 할 말이 없는데 라고 하더니, 세 가지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툭툭 던져. 근데 그세 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 결석하지 마세요. 두 번째, 지각하지 마세요. 세 번째, 선생님이 주시는 숙제 다 하세요. 이게 다였어요. 그걸 전과목 만점자가 후배들에게, 이거 마이크 처음 잡고 있죠? 후배들에게 비법이라고 알려주는 세 가지였어. 뭐야? 라는 느낌이 드는 세 가지잖아. 결석하지 마, 지각하지 마, 숙제 다 해. 누구나 다 아는 그세 가지. 그 뭐가 돼야지만 이세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냐면, 성실함이 있어야지만. 보통 성실에서는 학원을 한 번도 빠짐없이, 한 번도 지각 없이 오기는 쉽지 않아. 학원을 하나만 다니는 게 아닐 텐데. 근데 그러면 수학 학원만 그렇게 성실하게 다녔을까? 아니겠죠. 전 과목을 그렇게 했겠지. 본인이 선택한 것에 대한 스스로의 약속을 모든 것에 대해 그렇게 지켰겠죠. 세 번째, 선생님이 주시는 숙제를 다 해라. 나한테 주어진 1부터 100까지를 한다. 이 성실함의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나에게 약속한 것들, 내가 선택한 것들을 100% 이행한다. 그걸 어떤 때에는 하고, 어떨 때에는 안 하고, 이런 친구들은 많아. 선생님, 저도 한 두 달은 미친 듯이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도 결석한 적 없고,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한 번도 숙제를 안 해간 적이 없고, 숙제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추가로 내가 스스로 문제집까지 풀었던, 정말 미치게 공부했던 두 달이 내 인생에 있어요. 그런 건 누구에게나 있어. 근데 이 수험 생활이라는 긴 여정 동안에 계속 빠짐없이 쭉그 성실함을 유지한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아. 성실함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또 하나는 keep going. 했다 말았다가 아닌 에버리지, 평균, 늘 그랬다라는 것이 깔려 있어. 그게 전제야. 결석 없이, 지각 없이, 숙제 안 하는 것 없이, 성실하게. 이들의 공통점이에요. 숙제 검사를 하면 그 숙제를 어느 정도 했는지 퍼센트지로 조교들이 기록을 해주고, 그걸 선생님이 한주 또는 뭐 하루 끝날 때쭉 훑어봐. 리포트를 쭉 훑어봐요. 그러면 언제나 100%. 100%, 100%, 100이 찍혀. 그랬던 친구들이야. 뭐 어떤 친구는 6평 전과목 만점을 하기도 했고, 어떤 친구는 10월 학평 전과목 만점. 너무 아깝죠. 수능 바로 직전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전과목 만점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수능 전과목 만점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친구들은 N수생이었고, 또 대부분은 고3이었고, 또는 검정고시를 본 친구도 있고. 시작은 다 다르고, 과정도 다 조금씩 달라. 서사가 다 달라. 스토리가 다 달라. 근데 그들에게서 뽑힌 공통점의 두 번째는 뭐냐? 성실해. 잘 듣는 친구들이 그것을 매번 똑같이 이행하는 성실함을 갖췄어. 세 번째는 뭐냐면, 집요해. 정말 집요했어요. 이들의 공통점. 질문을 바닥에 바닥에 바닥을 뚫는 것까지 하는 거야. 어떤
막 다양한 문제를 풀어서 나한테 가져와서 질문을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어. 이들의 공통점은. 왜냐면 집요하다는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회독을 많이 해. 회독을 진짜 많이 해서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선생님의 에센스를 세 번, 최소한 세 번, 네번본 친구들이야. 회독을 많이 해. 왜냐면 이 집요하다는 게 내가 공부한 것중 모르는 것 또는 알지만 조금이라도 애매한 것,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상황이 바뀐다면에 대한 해답이 조금이라도 명확하지 않으면 바닥까지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었어. 그린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혹시라도 내가 배웠던 그 풀세트 중에 하나라도 빈틈이 생길까봐 회독하고, 회독을 하면서 일회독에서 발견 못했던 것들이 발견이 되면 체크하고, 그럼 2회독에서 내가 못 들었던 것들을 발견했다는 건 3회독에서 또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감지가 된 거기 때문에 또 회독을 하고, 회독을 해서 더 이상 새롭게 들리는 게 없다라는 게 확신이 되면 여기까지.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회독을 하고, 왜냐하면 잊혀졌을 수 있으니까. 이중한 친구는 선생님한테서 수학을 3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을 이미 의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전광훈 만점을 받아보겠다고 반수를 시작하면서 그 첫날 또 에센스로 시작하고, 집요해. 얘들한테는 한번 걸리면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집요함을 갖고 있어. 근데 그렇게 집요한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회독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 모르는 게단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동시에, 물리적으로, 회독을 많이 하다 보면, 주어진 시간 안에 상대적으로 잡다한 많은 문제를 풀 시간이 줄어들어. 많은 문제를 풀어냈던 친구들은 아니야. 많은 문제를 막 푸는 친구들이 아니었어. 그럴 수밖에 없잖아. 주어진 시간이 24시간, 365일, 1년 동안의 수험 생활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면 어디를 했냐? 내가 본책 안에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그런 집요함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이 잡다한 많은 문제를 못 풀어서 덜푼게 아니라 안푼 거라는 거지. 어느 쪽을 선택해? 집요하게 내가 모르는 게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내기 위한 N회독을 선택해. 그래서 이 친구들의 특징 중 하나는 또 뭐였냐면, 마지막에 N회독을 다 하고 모르는 게 하나도 없도록 선생님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완벽을 기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시즌 3 여름방학 이후 국평 전후에는 책한 권을 줘도 몇 시간 만에 풀어내는 힘이 생겨버린 친구들이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은, 있잖아, 선생님이 이 엔젤을 분석하고 싶은데 너가 한권 먼저 풀래? 라고 주면 한 대여섯 시간 만에 그한 권을 딱 풀어서, 쌤다 풀었어요. 그래, 풀이 갖고 와. 그러면 너가 나한테 배웠으니까 내 풀이랑 가장 유사할 거고, 네가 풀었을 때 좋았던 문제들이 네 풀이 속에 내 눈에 띌 거고, 그걸 가지고 선생님은 분석 들어가겠어. 수능 특강이든 수능 완성이든 주면 몇 시간 만에 풀어서 그냥 뚝딱 가져왔다. 그러니까 엔젤가 무섭지 않죠. 풀면서 또 어떤 걸 느끼냐면, 얼마든지 풀고 싶으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풀고 싶은 만큼 풀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덜푼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안푼 문제집에 전혀 집착하지 않아. 어차피 풀어보면 본질은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 집요한 친구들의 공통점은 회독을 많이 하는 친구들, 내가 한번 공부한 책에서는 모르는 게단 하나도 없도록 만들었던 친구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잡다한 문제들을 많이 풀지는 않았지만 안 풀었지 못푼건 아니라는 것. 요런 성질을 가지고 있었어. 그죠? 여기까지만 들어도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사실은 이 안에 있는 공통된 성질도 대단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것? 그런 거 아니야. 스페셜한 비법 이런 거 없어. 잘 듣는 친구들이 그것을 성실하게 매번 이해하고, 그런데 그 성실하게 공부한 것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버려. 그럼 끝났지. 수능 수학이라는 본질은 비킬러, 중킬러, 킬러가 한 방에 뚫리는 하나로 통하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 그게 사진 늘어났네요. 이렇게 세 가지 성질을 뽑았는데, 이 친구들이
수능 끝나고 했던 갓생 파티에 또는 종강날 선생님과 인사했던 마지막 사진, 요런 데에 모습들이 좀 있는데, 우리 조교가 이렇게 마지막에 재밌으라고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갓생 파티에서 전과목 만점자, 수능 전과목 만점자가 지금 화살표에 있는 친구고, 아, 그 선생님만 이렇게 안 가려놨네요. 요 사진도 보니까. 그리고, 깜짝 놀랐는데, 약간 환 공포증이 있는 분들, 선생님 약간 있거든요. 그런데, 요렇게, 이거 한번 캐스트에서 보여준 적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 선생님을 가장 앞으로, 이게 상당히 앞으로 나와 있다는 걸 감안하고 봐야, 상당히 앞에 있어서, 얼굴이 상당히 큰데, 어쨌든, 이 친구들 중에 저쪽에 있는 저 친구가 10월 학평 전과목 만점이었나? 6평 전과목 만점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둘중 하나인데. 예, 그런데 이제 이건 재미로 요 앞에 있었던 수능 전과목 만점자의 길을 이어받아 고3이었는데 수능을 망하고 망하고 이 하반기부터 선생님이 수업을 들었나 그랬을 거예요. 저 내년에 재수하면서 그 다음 타자는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로세 학원에 수능 전과목 만점을 받아보겠다라고 도전을 하는 친구들이 매년 있고 다음엔 제가 하겠습니다. 길을 이어받아 그런 친구인데 이렇게 이게 컨셉이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얼굴 한번 비춰주고, 그리고 이렇게 기운을 받는다고 쓰다듬어줘서,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전과목 만점자는 못 받았지만, 본인이 꿈꿨던, 되게 수학을 좀 못했었었는데, 과거에. 근데 1등급 받고 지금 조교하고 있는, 네, 친구예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10월 학평 전과목 만점자였던 고3 친구였던 것 같아. 그런데 작년, 이게 바로 직전이에요, 작년. 2024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종강날 선생님 밖에서 이제 이렇게 종강날 사인을 하고 있는데 요게 조교들이 클리닉을 해주는 QA를 하는 작은 교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뭔가 막 콩닥콩닥 그림을 그리고 막 놀고 있더라고. 쟤들이 누구야? 그랬더니 그요 같은 학교 친구들이 요 셋이서 여기 칠판에다가 뭐 이렇게 요 뒤에 오르세로 지은 시가 있는데, 그게 꽤 괜찮은데, 오르세, 오늘도 르네상스 하게 뭐 세련 어쩌고, 이게 헛짓들을 하다가 마지막에 선생님과 사진을 찍은 이런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걸 왜 넣어놨나, 이 조교는 왜 이걸 넣었을까, 인데, 이제, 사실 이게 빵빵인가? 뽕풍이? 빵빵이 뽕풍이. 뭐예요? 혹시 아세요? 유튜브에 나오는 캐릭터인데, 빵빵인가? 빵빵이죠. 뿡뿡이는 옛날, 예, 만화 캐릭터가 빵빵이. 지금 이것을 만들어준 조교가, 이게 지금 캐스트가 뭐지? 산으로 가고 있는데, 그, 뭐, 선생님과 함께하는 여기 수강생들과 조교들의 이야기 정도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빵빵이를 되게 재밌어하는 조교가 있어요. 그래서, 너가, 같이, 이제, 뭐, 수강생이었다가 다들 조교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다들 거의 친한데, 이 PPT를 만들어준 이 조교님한테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 얼마 전에, 네가 원하는 그 점수를 받지 못한 이 친구도 되게 잘했거든요. 이 조교도. 수학을 뭐 그렇게 잘한다라는 건 다른 과목에 대한 그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선생님은 봐요. 참인 명제를 끌어내는 논리가 완성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수능에 어떤 과목도 잘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친구가 국어를 조금, 예, 이제 아주 못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전과목 만점 뭐 이런 걸 목표로 막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은 실패, 같이 했던 조교는 성공, 본인은 실패, 뭐 이렇게 슬픈 사연이 있는. 그래서 수능날 선생님이 차를 가지고 한 바퀴 돌면서 조교들, 수능 끝난 조교들을 싹 태워서 학원으로 데려와서 맥주 파티를 하고 막 이럴 때도 한 사람은 전과목 만점이 나오고, 한 사람은 안 나왔어. 슬퍼. 본인이 목표하는, 그 점수가 못 나왔어.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되게 우리가 막 수다를 떨고 놀면서, 그날 수능장에서 이 친구가 되게 독특한 일을 겪었어요. 이거를 선생님이 아직 한 번도 말을 못 했는데, 왜냐면 너무 웃긴데, 너무 슬픈 거죠. 이런 표현도 여기서 처음, 캐스트로는 처음 얘기해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웃긴데,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그날 수능장에서 그 겪은 일이 성적이 안
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 정도의 어떤 사건을 겪었으면, 야, 그런데도 그 정도 시험을 봤으면 너 잘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주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어떻게 저런 일을 겪을까?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 뭐지 인생이? 이래서 네 이야기도 좀 여기다가 넣어보게. PPT 한 페이지만 만들어봐라고 했더니 그 빵빵이가 이모티콘이 있더라고요. 소주를 이렇게 딱 먹고 빵빵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 인생 점점점 하는 그 이모티콘을 딱 보냈길래 야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PPT에 넣어줘 그랬더니 그 저작권이 있어서 넣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자기 빵빵이라고 이렇게 넣은 거야 지금 보니까. 근데 이 사연을 그날 당일날 듣고 이제 처음에 막 우리가 맥주 파티를 하고 뭐 잘했다 막뭐막 이렇게 하는데 야 네가 아무리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도 최소 네 실력이 이 정도인데 잘 받겠지 걱정하지 마 하면서 막 신나게 있었는데 이제 다들 보내고 얘기를 듣고 사연을 들어봤더니 정말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덜 받는데 못 받는 아니 못본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 그때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후에 조교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와인을 한잔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전후 전무후무하게 이 빵빵이 조교가 처음으로 울었어요. 그날 수능장에서 당한 일, 그리고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성적이 좀안 나온 것, 뭐 그래도 괜찮았던 성적이기 때문에 너 정말 괜찮아? 뭐 웃고 떠들고 뭐 에피소드처럼 뭐 그래서 다들 정말 괜찮은 줄 알았죠? 근데 울었어. 아, 사실 안 괜찮겠지, 그죠? 네, 그 나이에 다시 도전을 했고. 근데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었고, 아, 그게 너무 상반되는 이렇게 양방향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 나내이 이야기 정말 수업이 잘안 되는 날, 정말 학생들을 웃겨주고 싶으면 나이 이야기 해도 돼? 그랬더니 선생님, 2025년이 지나면 하세요라고 몇년 전에 그 얘기를 해서 2025년이 꼭 지나야 되나? 뭐 이렇게 기다리는, 아직도 오픈을 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부모님한테도 이 이야기를 아직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궁금하죠? 그런데 어쨌든, 울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대화를 하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그걸 극복하지 못한 건 본인의 능력이다. 이 친구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선생님은 아주 훌륭한 친구다라고 인정을 하는 조교님이고 빵빵이고 그래서 본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건 오로지 제 탓이에요, 선생님. 그래,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그렇다면 너한테 그런 일이 생긴 것 또는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너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한 것 거기에 뭐가 있어? 그 진짜 이유에는 뭐가 있어? 네 안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안에 있는 그 이유가 뭐야? 말해봐. 그 울었던 그날 선생님한테 본인의 마음속의 진실을 꺼내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마지막일 것 같아. 이 전과목 만점자들 뿐만이 아니라 뭐 아차상으로 한개 틀린 친구, 전과목 두개 틀린 친구 이런 친구들도 참 많고 또는 본인이 원하는 목표치보다 훨씬 좋은 것들을 얻은 친구들도 정말 많고 그런 수강생들, 그런 조교들의 공통점, 꼭 전과목 만점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공통점의 마지막 포인트 하나가 있어. 그 하나에 관해서 이 친구가 빵빵이가 얘기를 했어요. 이 빵빵이가 뭘 하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고 보니까 빵빵이처럼 귀엽게 생긴 우리 조교인데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뭐 사랑하는 그런 조교예요. 근데 이 빵빵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제가 다시 공부를 했던 그 시작했던 이유가 잘못됐었습니다. 라고 해요. 뭔데? 라고 했더니, 저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던 이유가 내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주변에 있었다. 내 밖에 있는 상황에 있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기로 시작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거기까지는 안될 거야. 너 그냥 그만해.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해도 안 된다니까. 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어. 이 빵빵이에게. 그래서 빵빵이가 자기의 꿈, 내가 무언가가 되고 싶은 것, 또는 내가 꼭저 대학을 가야겠다라는 내 안에서 막 튀어나오는 자존심? 적어도? 아, 내가 여기까지는 해야겠어.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선까지는 해야 되겠어.
내 안에서 튀어나온, 예를 들면 앞에서 소개한 친구들 중에 한 명은 너는 왜 서울대 의예과를 가고 싶어? 넌왜 의사가 되고 싶었어? 언제 그런 꿈이 생겼어? 언제 그런 꿈이 생겼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가치로운 삶을 좀 살아보고 싶었어요, 선생님. 이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저는 모든 게 사람에게서 출발하니까 저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몸 쪽은 의사가 한다면 육평정감은 만점자 중에 한 명이 또이 확통 선택자였어요. 저는 사람의 마음이 궁금해서 선생님, 저는 심리학을 전공할 거예요. 몇 점이 나오든 저는 심리학을 전공할 거예요. 저는 그게 제 인생 목표예요. 이런 아주 명확한 이유가 내 안에 있었어. 그리고 또한 명은, 아, 선생님, 저는 근데 제가 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저는 최고가 될 수, 내가 마음 먹으면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될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해 보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저는 전과목 만점을 하더라도 스티브 잡스 같은 IT 업계의 최고의 사업가가 될 거예요, 쌤. 저는 서울대 의예과 안 가요. 라고 했던 친구 진짜 전과목 딱두개 틀리고 서울대 컴공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이 공부를 하는 이유, 그 why, 선생님이 에센스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캐스트에서 이야기했던 나만의 why를 찾아라 라고 했던 그때도 아마 이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 그 why가 내 안에서 나와야 돼. 근데 이 빵빵이가 그러더라고.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빴대. 나쁘지. 당연히 기분 나쁘죠.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를 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그 외부에 있었다는 거죠. 오기로 공부를 했었다는 거야. 자기가 왜 실패를 했을까? 그 실패가 본인이 원하는 목표치를 만들어내지 못한 실패예요. 딱 그만큼으로 선생님이 말하는 그 실패야. 그왜 전반적인 실패를 말하는 거 아닌 거 알죠? 그 실패. 그 어디서 왔을까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오기로 공부를 했었기 때문이다, 선생님. 이거는 공부를 하는 본질과 상관이 없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의지와 상관이 없는 감정적인 요인들. 그런 걸로는 안 되라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야. 처음에는 억울했죠. 처음에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됐지?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답을 찾았다는 거야. 오기로 공부를 했기 때문이다. 그 오기마저도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닌, 내가 한 번은 보여준다, 너한테. 이렇게. 내가 오기를 부려서 내가 나를 믿게끔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꼭 보여주겠다라는 그 오기가 훨씬 더 세게 작동이 된그 감정이 공부를 하는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안된거 아닌가. 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배웠죠, 쌤. 하고 풀었어요. 그래서 이 빵빵이가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또 해도 된다라는 걸 허락한 빵빵이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빵빵이 같은 마음으로 혹시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게 뭐 오기든 외부적인 어떤 것들이 내가 공부를 하게 하는 동기부여는 될수 있을지언정,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그 마지막까지 버티게 하는 운마저도 내 것이 되게 하는, 그 행운마저도 내 것이 되게 하는, 그 모든 걸내 목표를 이루는데 하나로 모으게 하는, 끝끝내 버티게 하는 힘이 되어주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시작했으면 다시 내 안에서 공부를 하면서 정화 작업을 하고, 혹시라도 그런 오기를 발동시키게 한 외부 환경이 있었다면 가장 좋은 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돼요. 그 선생님 아버지께서 선생님한테 했던 이야기 중 하나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이 외부의 어떤 상황들이 나한테 준 외부 자극, 사람이 준 거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그 용서라는 말은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될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용서할 게 없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개연성이 있었으면 이해가 되는 거니까 뭐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근데 화가 나는 요인들, 나에게 어떤 오기가, 나, 내 안에서 오기가 나오게 하는 그런 상황들,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는, 해결이 잘안된 것들일 수 있다는 거지. 화가 될수 있는, 그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어딘가 있다면, 그게 사람이든 환경이든 뭐든, 그럴 때는 마음속에서 해야 되는 게 바로 용서인 거예요.
이해가 안될때 하는 게 용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어릴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 이해가 안될때 하는 게 용서야. 용서를 해, 그럴 때는. 근데 그게 나이를 들면서 무슨 말인지 알았거든요, 선생님도. 그래서 이 공부의 동기가 옥이었다면 동기부여까지는 땡큐.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나를 위해 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이유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그게 마지막까지 버텨주는 힘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 뭔 일이든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내 안에서 와이를 다시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잊어야 되는데 주변에 어떤 것들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다면, 사람이든 상황이든 뭐든 내려놓는, 그게 용서. 그거를 해서 잊어버리고.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이 행복하게 끝까지 버티게 했던 이 공통된 성실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끝까지 버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6평을 준비하는 과정이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과 유사해야 되고, 그 6평을 준비하는 과정이 곧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 즉 태도로 이어질 거고, 그 과정이 곧 결과가 될 거기 때문에 6평을 앞두고 있는, 딱한달 정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부하자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생각하다가, 경험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공감대를 만들어내기에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되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생님 캐스트를 계속 듣고 수업을 듣고 따라왔다면, 지금 이야기에서도 아, 그렇구나. 체크, 체크. 나한테 부족한 거, 요거였으면 나는 이걸 바꿔야 돼. 내가 바뀌면 내가 만드는 결과가 바뀔 거야. 사람은 신이 아니니까 누구나 부족한 걸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걸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몰랐으니까. 채워야 되는 걸 알았으면 배우고 채우고, 그렇게 해서 발전하면 더 멋있는 거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됐죠? 우리 빵빵이도 그렇게 해서 멋있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